수도권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여주.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재, 여주시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경제 성장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 꽉 막힌 도로, 만원 버스를 비롯한 불편한 교통편, 이에 따른 환경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더 빨리 도착하면서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로 나아가는 오랜 고민과 깊이 있는 생각 끝에 내린 해답, 바로 GTX 유치입니다. GTX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 철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수도권 끝에서 끝을 연결하고,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이동하며 친환경 운영을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해 시간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GTX는 당초 A, B, C, D 4개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GTX 여주 연장이 반영되어 서울 중심부와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시는 현재 광주시, 이천시, 원주시와 공동협력을 통해 청와대 및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GTX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결된 철도 노선을 바탕으로 GTX-A가 운행된다면 여주시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먼저 하루 평균 40에서 100회가량의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서울 중심부에서 광주, 이천, 여주시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 등 주요 도심과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동남부권의 대규모 주택 건설로 과밀화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GTX-A 노선을 통해 대도시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 등 인프라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 중심부와의 연결을 통해 경부선, 호남선과 더불어 남북철도망과 동서철도망이 향후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어 간선철도 역할과 대륙 진출 기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GTX를 통한 물류 중심 허브의 여주, 사람 중심 행복 여주가 달려온 길 위에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주시는 GTX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폭넓은 이동권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TX로 사람, 공간이 가까워지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주시의 변화되는 모습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